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인천 주원교회 주현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인천의 그 국제의 그 신도시인 그 청라 지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청라 지역에 있는 그 직장 예배를 우리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잠깐 시간 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요 앞에 보이시는 꽃은 이제 철쪽이고요. 우리 봄에 이제 뭐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다음에 이제 철쪽이 활짝 피었습니다. 바로 여기는 청라 지역에는 공원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앞에 이제 높은 아파트도 있고요. 뭐 국제 신도시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도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또 공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아, 지금도 짓고 있는 또 아파트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가시면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아주 꽃들을 많이 심어 놨는데요. 아, 옆에 가시면 우리가 보기 힘든 그 튤립이 이제 심어져 있습니다. 아, 요 앞에 이제 튤립인데요. 뭐 노랑, 빨강 튤립을 이렇게 심어 놨네, 공원에다가요. 자, 이거 보시면 우리가 보기 힘든 튤립 이렇게 많이 심어 놨습니다. 노란색, 또 뭐 빨간색, 저쪽 빨간색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바로 공원인데요. 바로 청라 호수 공원입니다. 호수 공원. 너무 멋있죠, 이렇게. 예, 이게, 이렇게, 도시에서 이런 또 호수공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멋있죠? 호수공원 참 멋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 뭐, 소마나, 뭐, 버가모, 뭐, 두아디라, 뭐, 사데, 그리고 뭐,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일곱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일곱 개마다 다 특징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고요. 또 소마나 교회는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제 존경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당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빠졌던 교회고요. 또 사대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악해서 회개를 축구를 당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이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지금 터키의 서쪽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는 바로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무역선들이 많이 배들이 오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의 압이 뛰어납니다. 은행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모직 그리고 카페를 만드는 이제 직물이 발달했고 또 금이 또 많이 나온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눈을 치료하는 이제 안약 공장도 있었고 이제 안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은 부유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으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해여 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전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예배에 모일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은요 이 코로나를 핑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 버리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모이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주님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이런 책망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상처받은 영혼, 어려운 영혼들, 공고한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에서 우리가 그냥 처져 있고 근시 가운데 있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바로 기회를 삼아서 정말 상처받은 영혼, 또 공고한 영혼, 또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런 시대에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